10월 18일과 19일 강감찬 축제가 열립니다. 올해는 귀주대첩 1000주년이라 더 특별하게 준비된다고 하는데요. 현대 HCN도 지역 방송사로서 관악구 축제 성공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. 구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감찬 축제가 날개를 달았습니다. 올해 귀주대첩 1000주년을 기념해 약 5억 5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강감찬 축제. 관악구 대표 축제로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현대 HCN과 손을 잡았습니다. 구는 현대 HCN을 강감찬 축제 주간 방송사로 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축제가 성공에 가져져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역사 속에서 제 조명이 되고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현대 HCN은 방송사로서 축제 알리기에 주력합니다. 뉴스를 통한 정보 제공과 특별 제작 프로그램 등의 기획도 준비합니다. 특히 지역 방송사로서 관악구 대표 축제를 함께 한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. 특히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강감찬 축제. 축제 추진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홍보에까지 힘이 실리면서 기대감을 높입니다.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.